오늘도 한번 카드를 좀 까볼까? 뭐야? 아니 뭐지? 아 제발 카단님 카단만 나오면 끝난다 제발 카단! 아 파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앞으로 3장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아니 이거 존나 비싼 건데? 이거 400골 정도 하지 않았나? 오 뭐야 이게 왜 지나가는 길에 떨어지지? 쌀 먹어 올리 형복씨 일전 딘파랑 유튜브에 올라온 쇼츠 봤어 아 불러? 일전? 뭐야 아니 씹 잠깐만 대머리를 놀리면 중증병에 걸리기 대머리 되기 아 나 옆에 돌리형 있어서 바로 죽어 난 죽을래 야 이 미친 야 기불러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런 건 이상형 월드컵 하고 있어 65,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힘들어. 머리 아파. 아우. 유튜브 영상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나요? 편집 빨리 해서 빨리 올려주세요. 출근길에 볼 게 없어. 아 요즘에 근데 많이 올리고 있잖아. 최근에 영상 보셈. 오늘, 어제 두 개. 엊그저께 하나. 그저께 하나. 그저께도 하나. 지금 뭐 일주일 연속으로 그냥 영상 막. 아니, 갑자기 뭐야. 형 이번 아브레쉽 카드 너프 총평 좀 해줘. 굉장히 잘했다. 솔직히 보상 안 줄 거면은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아니 왜냐면은 요번에 아브레쉬드 너프 체감 존나 심하긴 했어요. 많이 완화시켜줬어. 억가 패턴도 많이 없어지고 1에서 5까지 가 진짜 많이 편해졌어요. 그래가지고 평소에 본캐는 아브레쉬드 1에서 6까지 깼는데 부캐들 아브레쉬드 하드 갈 수 있는 캐릭터여도 안 보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뭐 가봤자 뭐 1, 2관문만 가고 뭐 3, 4는 뭐 도전도 안 하는 내 주변 사람들 그게 되게 많았거든. 근데 요번 너프를 보고 어? 이 정도면은 할만한데? 약간 이렇게 돼. 이 정도면은 4까지 보낼만하지 않나? 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. 포션님도 환각 고민하시는 거 같은데 특신하시나요? 환각... 대마가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야. 세팅이 좀 다양해. 그런데 단점이 뭐냐? 그래서 복잡해. 정답이 없거든. 지금 여러분들 대마 랭커들 있잖아. 전부 다 달라. 다 주변 입맛대로 다 달라. 혼돈의 도가니예요. 물론 예전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더 심해졌어. 보면은 님들 이거 보세요. 다 이제 뭐 5위 초심 5위 뭐 없는 사람 국민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. 이게 막상 초심 3위여도 유물 세팅이 다 달라. 유광몽 6집에 2약 4집에 서로 맛이 다 달라요 이게. 어! 야 진짜 이 사람 심레전드 아니냐? 근데 이 사람 하필 또 기스베데가야. 이 사람이 좀 안타까운 게 이거야. 기스베데가 저밭이라 가지고 백어택 강요야. 근데 지배로 가셨어. 이게 강제 3열 딜러가 되어버린 사람이거든요. 이 사람이 이게 되게 재밌어. 세팅도 보면은 박성일의 5위 1위를 넣었단 말이야. 근데 이거 막상 따지고 보면은 존나 셀 것 같기는 해. 막상 머리 돌려보잖아. 이게 백어택을 안 쳤을 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배로 커버를 치는 거구나. 배마가 이런 느낌이야. 사람마다 세팅법이 너무 달라요. 근데 99돌 존나 맛있을 것 같다. 이 사람은 5대돌 나와도 이거 써야 돼. 솔직히 오이베마야 이제 바속 요정도만 너프 먹었다고 느낌이면은 나는 짱으로 너프 먹으니까 오이베마 내연한테 그렇게 기대지 않잖아. 폭세진한테 기대지. 아 근데 내연 너프 씨 진짜 내연 편의성 개성 좀 해줘라. 진짜 역겹다 이거. 아니 이거 버프창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? 플러스 뜨는 거 개 역겹다니까 이거 진짜 미치겠어. 내연 켜놓고 버프 싹 받으면 내연 밀려가지고 저 씨 플러스로 잡아먹히면은 언제 터질지를 몰라가지고 용바 언제 써야 될지 모른다니까 이거 조심들. 아 개스트레스임 이거 진짜. 아니 몸에다 시한폭탄 걸어놨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존나 불안해. 그리고 이거 초심 배마들 존나 공감할 거임. 여기 플러스로 떴는데 내연 쿨타임이 다 돌아왔어. 근데 내연이 떠있어. 어? 내연 조만간 터지겠는데? 아 불싸! 하면서 4명각으로 보스한테 달라붙는 거. 얼마나 개똑같은데 그거. 4명각 쓰고 날아가는 와중에 공중에서 뻥 터지는 거. 뭔지 아시죠? 이 씨... 같아요 그 진짜. 존나 억까야 캐릭터가. 보면은 와우 해본 사람들이면 느끼지 않나? 유후! 내가 이거 좀 많이 당했지. 하하. 개인적으로 스마게한테 요구 하나 할 거 있어. 솔직히 요즘에 가디언 직원권 좀 내줬으면 좋겠어. 진짜 미칠 것 같아. 귀찮아서 안 들고 있거든. 지금 군단장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은 사람들 좋다고 쓸걸? 님들이 말한 그 카렐의 그 기억을 되살리려면은 아브레슈드 직원권이 나와야지. 지금 가디언 주관권 나온다 해서 게임이 휘청거리진 않아. 매일 한우 이수카를 육수하는데 게임들더라.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지럽다니까. 자, 몇 번 뚝, 아니, 700골이요? 아니, 누가 달리냐, 혹시 이거? 근데 솔직히 21강 장기백 봤는데, 아!
어림도 없나? 아 그래도 한 번만 붙으면은 16층 될 텐데. 아 1.8%. 근데 사실 붙으러 달라는 것도 양심 뒤집긴 했어. 야 21강 장기회 봤잖아. 그만 괴롭혀 진짜. 어? 큰일 났네 이거 진짜. 이거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? 아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실림 오늘 번 거 다 날라간 것 봐. 아 진짜 씨. 아 오늘 그렇게 실림 파밍을 했는데 실림 다 날라가. 아 진짜. 아 나이스! 됐다. 딱 16층 경갑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붙었네요 여러분들. 아니 굳이 회수를. 대머리의 선한 영향력. 안녕하세요. 어? 아 저 안 샀잖아 저거 저거 함창 숫자 저거 뭐임? 제가 셋이라고요? 아니 버스 태우고 있는데 뭘 셋이고 나발이고 그런 걸 따줘. 제정신이야? 죽어 그냥. 오 정카 떴다고요? 오! 아 씨. 아 나 입이 불각이라고 이거. 아 미치겠네. 실력 나와야지 그냥. 아 근데 이거 진짜 돌 한 번만 깎자. 딱 오늘 폐온 100개만 쓰겠습니다. 저 안 쓸 거예요. 님들이 말려도 안 씀. 말리지 마셈. 저 한 번만 뜨게 해 주셔. 대머리 덜대님 제가 먼저 대머리가 높았습니까. 아니 말이 되나? 45, 55, 65가 터져. 아 진짜 이러면 희망이 없잖아. 다 붙어야 되는데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끼. 아니 이건 무슨 개떡밥. 아니 장난하나 이거 미친놈인가 이거? 뭔데? 뭔데 씨 이거 뭔데? 아 뭐지? 제발 터져. 그렇지 55? 터져. 터져 터져. 아이씨 진짜 개 똑같네. 야 여기 7만 두고 여기다 던지면 무조건 실패한다니까 이 개쓰레 게임이. 어, 시스템 이거 뭐 있어. 아 행복해 보이셔. 너무 행복해 보이셔. 옛날에 돌리님이 어? 지금보다 시청자가 적으실 때 나한테 막 그랬단 말이야. 막 냉동 삼겹살 족발로 그거 사가지고 하면은 진짜 가성비 개쩐다고 막 어? 만 원에 막 이만큼 온다고 냉동실에 이만큼 넣어두고 먹는다고 막 가성비 개쩐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드시겠지? 있어 지금 냉동실에. 보면 별로 맛이 없어 보였거든. 난 그래서 안 먹었어요. 맛있는데? 별로 맛있어 보이진 않아서. 스테이크 드신다고 요즘에? 내가 언제 아침에? 스테이크를 먹어. 뭘 스테이크를 먹어. 스테이크 한 번 찍었는데 부조리 니은. 진짜! 아이 55 씨 진짜 적당히 터져. 어? 뚜빼기 뚜빼기 미친 게 지금 디아가 아니라 돌각을 하드코어 모드 달리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?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바꿔야 고대 악셀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지금. 돌을 깎아야 그거에 맞게끔 악셀을 맞추는데 지금 돌도 없으니까 고대 악셀을 못 쌓는 거야 지금. 그리고 내연은 가뜩이나 맞추기 힘들었는데 요번에 너프 먹으니까 얘 진짜 정내미가 떨어졌어. 나도 지금 내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. 그래서 지금 나도 지금 초심 버리려고 하는 거고. 그리고 요번에 아브레슈도 하면서 느낀 게 무력화 빡 캐릭터는 가속산이 뜨기 힘들어 이제. 내연이 맞춘다 해가지고 내연 뽕이 차오르는 스킬이냐? 그것도 아니야. 또 임팩트도 없어가지고 맞춘 건지 안 맞춘 건지도 몰라. 폭세지는 땅바닥을 뽕뽕뽕 해가지고 바닥 뽕 터지는 거 나오지. 아이고 아 금융치료 싹가네. 어? 오,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? 잠깐만 기다려봐봐. 이거 신한 바로 결제하는 거 어디로 갔냐? 사라졌는데? 아 이게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없어. 아무리 찾아도 없네? 돈을 많이 번다고요? 선생님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꼴고 있다고 생각 안 해보세요. 캬아씨 어휴 많이 썼네. 잠깐만